이번엔 빠르게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슝슝슝 바람처럼 아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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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세요. 오순절 다락방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친구들 전도사님이랑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샬롬. 전도사님이 오늘 뭘 하나 들고 왔어요. 친구들, 친구들은 집에서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장난감, 옷. 예, 네, 맞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 네. 전도사님이 오늘 교회에 올 때 이렇게 꽃을 들고 왔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집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꽃이에요. 그런데 이 꽃을 왜 교회에 가지고 왔지?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만약에 이걸 집에 이렇게 놔두고 교회에 갔다가 그동안에 다른 사람이 와서 이걸 이렇게 가져가 버릴지도 모르고 아니면 이 꽃이 시들어서 죽게 되어버릴까봐 전도사님이 오늘 이걸 이렇게 꼭 지키고 잘 돌보려고 이렇게 교회에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걱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걸 이렇게 계속 꼭 껴안고 잘 돌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꼭 안고 할 수는 없고 이걸 돌봐줄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전도사님이 할 수 없어서 지금 걱정이에요. 친구들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혹시 여기 있는 이 꽃을 전도사님이 말씀 전할 동안 잘 돌봐줄 수 있는 친구, 전도사님이 부탁할 친구가 한 명, 손만 이렇게 잘 들고 있는 친구, 예, 있어요? 여기 안경 쓴 친구 잠깐 나와보세요. 네, 보세요. 자, 전도사님이 오늘 이 친구에게 이 화분을 잠깐 맡길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전도사님이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 화분을 이제 이 친구에게
맡겼어요. 그러면 이제 친구 잘 들고 있다가 전도사님이 물어볼게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 전도사님이 지금 꽃화분을 친구에게 줬어요. 잠깐 맡겼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꽃을 잘 들고 잘 보관해야 되는 사람은 전도사님일까요? 아니면 여기 친구일까요? 왜 이 친구가 잘 보관해야 될까요? 전도사님이 이제 맡겼으니까. 맞아요. 이제 이렇게 맡겼으니까 여기 있는 친구가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할 동안 이 꽃을 잘 돌봐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잘 돌봐주는지 아닌지 이따가 말씀 마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친구는 그거 들고 꼭 이렇게 안고 있으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자, 이렇게 전도사님이 오늘 친구에게 꽃을 하나 맡겼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를 우리 친구들에게 맡기신 분이 계세요.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맡기신 게 있어요. 근데 그 맡기신 게 도대체 뭘까? 꽃을 맡기셨나? 뭘 맡기셨나? 이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영차. 친구들, 우리가 지난주까지 세상이 만들어진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굴까요? 예, 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첫째 날에는 뭘 만드셨을까? 반짝반짝 빛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깜깜한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고 빛과 어두움을 만드시게 됐어요. 둘째 날이 됐어요.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멋진 하늘을 만드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우와 최고로 멋진 하늘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셋째 날이 됐어요. 셋째 날은 이렇게 물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이 갈라지고 뭐가 생겨라? 예, 땅이 생겨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 땅이 생겨나게 됐어요. 여기도 땅,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정말 땅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셋째 날에 하나님이 물과 땅만 만드셨을까? 더 있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풀과 나무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여기 이렇게 땅에 풀과 나무도 자라고 또 여기 나무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땅에 생겨나게 됐어요. 나무 말고 또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셋째 날에 뭘 만드셨을까요? 맞아요. 이게 뭐예요, 친구들? 과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에 풍성하게 만드시고 또 이번에는 채소도 이렇게 땅에 맛있게 만들어주셨어요. 이렇게 셋째 날에 나무와 땅과 물과 채소와 과일들을 만드셨어요. 이제 넷째 날이 됐어요. 넷째 날에 뭘 만드셨을까? 넷째 날에는 반짝반짝 뭘 만드셨을까요? 예, 네, 처음에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태양을 이렇게 만드시고 또 밤에는 달도 이렇게 만드시고 또 반짝반짝 별도 이렇게 세상에 만드시게 됐어요. 넷째 날이 되니까 이제 해와 달과 별도 생기게 됐어요. 다섯째 날이 됐어요. 다섯째 날에는 뭘 만드셨을까?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 또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바다에 커다란 고래도 이렇게 만드시고 또
바닷속을 이렇게 헤엄칠 수 있는 물고기도 이렇게 만드셨어요. 자,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여섯째 날이 남았는데, 여섯째 날에 뭘 만드셨을까? 예? 네? 여섯째 날. 사람하고 또 땅에 있는 동물들. 이게 뭐예요, 친구들? 사자도 이렇게 만드시고, 또 이번에는 기린도 이렇게 땅에 만드시고. 근데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오,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멋진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만들어진 세상을 보시니까, 오! 이게 무슨 표시예요, 친구들? 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우와!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 있는 세상 정말 최고다! 정말 멋지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멋진 세상을 아까 전도사님이 꽃을 맡긴 것처럼 여기 이렇게 하나님이 멋진 세상을 맡길 누군가를 찾고 계셨어요. 여기에 사자도 있고 기린도 있고 고래도 있는데 이 세상을 누구에게 맡길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누구에게 맡기셨을까요? 여기에 있는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이상해요. 왜 사자가 힘이 더 세고 고래는 바다에서 수영도 할 수 있는데 왜 여기 있는 사람에게 이 커다란 세상을 맡기신 거예요? 왜냐하면 맞아요. 지금 이야기한 친구가 있어요. 사람만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별한 비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비밀은 뭐냐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습과 비슷하게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모습과 비슷하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잘 맡아달라고 이렇게 영차 세상을 너희들이 좀 맡아주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잘 지켜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과 약속하셨으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잘 돌봐야 될까요? 못 돌봐야 될까요? 잘 돌봐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세상을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돌보고 있다가 갑자기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이, 여기에 동물들보다 사람이 제일 똑똑한데 그냥 내 마음대로 여기 있는 걸 다 해버려야겠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다스리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세상을 어지럽혀야지.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서는 여기에 있는 고래들도 막 괴롭히면서 여기 있는 고래들 다 잡아버려야지. 바닷가에 한 마리도 남지 않도록 다 잡아서 우리가 사람들 마음대로 사용해버려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여기 있는 나무들도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다 뽑아버려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산도 다 없애버리고 자연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해버려야겠다. 그러면서 나무들도 뽑아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나쁜 마음과 욕심을 가지게 되니까 세상과 자연이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너무너무 아파요. 사람들이 이렇게 나무도 다 뽑아가고 동물들도 괴롭히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아프고 슬프게 조금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어요. 친구들, 세상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슬퍼하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여기 있는 세상 최고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서 이제 더 이상 이 최고는 최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보시면서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전도사님이 교회에 오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바나나 껍질이 이렇게 바닥에 버려져 있었어요. 친구들, 바나나 껍질은 이렇게 바닥에 버려져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 여기 있는 휴지통에 있어야 될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저게 저렇게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길에 바나나 껍질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주워서 휴지통에 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돌보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바닥에 있으니까 저거 주워야 되는데 근데 전도사님 저는 제가 저거 안 했는데요. 내가 안 했어요.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했으니까 나는 그냥 이거 놔두고 갈래요. 그러면 여기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땅과 다른 풀과 자연들이 오염되고 아플까요? 아니면 괜찮을까요?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보라고 하신 것처럼 여기 있는 것들을 주어서 내가 그러지 않았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길가를 가다 보니까 이렇게 예쁜 꽃이 있어요. 그런데 이 꽃을 꽃 너무너무 예쁘다. 이거 내가 가지고 싶은데 이러면서 여기에 있던 곳에서 뚝 꺾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해야지. 이거 너무 예쁘니까 그냥 내가 가지고 이렇게 있어야지. 이러면 여기 있는 꽃과 하나님이 만드신 식물들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꽃들은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생명들은 우리가 잘 보살피고 잘 돌봐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자와 나무와 과일과 기린과 물고기와 채소들을 모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고 마음속에 꼭 이렇게 품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전도사님은 마치고 집에 갈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맡겼던 그 화분이 잘 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확인해 주세요. 친구 잠깐 나와보세요. 자, 친구들 보세요. 친구들이 잘 정해주세요. 아까 전에 전도사님이 이 친구에게 맡긴 꽃이 지금까지도 잘 돌봐줬을까요? 아니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을까요? 네, 잘 돌봐줬어요. 친구 고마워요. 이제 들어가고. 자, 그런데 이렇게 꽃이 잘 돌봐줄 수 있었던 거는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앞에 있는 친구를 보니까 이 화분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냐면 이렇게 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에 그냥 두고 나 화장실 가야지 그러지 않았어요. 전도사님이 꽃을 맡기고 난 뒤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화분을 마음속에 꼭 품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꽃이 아무 이상 없이 잘 보살펴질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들도 우리가 잘 돌보려면 사자 마음대로 하라고 해. 과일 저거 그냥 과일 마음대로 하라고 해. 이게 아니라 꽃을 우리 마음속에 꼭 품었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우리 친구들도 잘 보살피고 돌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는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로 쓰레기도 잘 줍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잘 돌볼 수 있어요 하는 친구들, 우리 그런 친구들은 이 시간 전도사님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무릎은, 두 눈은, 두 손은 전도사님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잘 돌보고 보살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